이제 딸기가 거의 끝물인 것 같아서 살 때마다 아, 이제 정말 마지막 딸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사면서 아, 마지막 딸기다 그러면서 지금 몇번 먹고 있어요. 역시 아침에는 사과예요. 그리고 삶은 감자. 이걸 먹는 이유는 맛있거든요. 이 전분 맛. 원래 빵이 먹고 싶어서 빵을 사러 갈까 생각하다가 빵은 그냥 넘어가려고요, 오늘. 오늘은 밑반찬이랑 잡채랑 김치찌개 남은 거랑 마른 김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아침은 그냥 이렇게 과일 먹으려고요. 점심은 양배추 찐 거랑 두부김치랑 시금치 무침. 원래 반찬 더 있는데 이 정도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그냥 이것만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아, 일주일 만에 먹는 일반식. 아직 뜨겁네요. 두부김치를 한번 먹어볼까요?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김치가 더 맵게 느껴져요. 마트에 가서 딸기랑 방울토마토, 바나나, 양상추 이렇게 사왔어요. 양상추는 맛있고 가격도 싸고 진짜 채소 중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를 사면 이렇게 꼭지까지 다 떼서 한꺼번에 씻어요. 그럼 먹을 때마다 씻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바로 꺼내서 먹으면 돼요. 요 통까지 씻어서 여기다가 보관합니다. 남은 재료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댓글을 봤는데, 그냥 저는 이런 통 안에다가 보관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애들은 같이 넣어놓고, 양파나 파처럼 매운 애들은
그런 애들끼리 같이 보관해요. 저는 아침에 먹다 남은 오이 그냥 올리고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거는 감자 찌고 먹다 남은 건데 얘도 이렇게 보관을 해뒀어요. 갓찐 감자가 맛있긴 한데 찬 감자도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 빈통을 씻어서 양상추 남은 거를 보관할게요.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딸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아침 잘 먹겠습니다. 양상추에 바나나 2개, 방울토마토, 당근 조금, 딸기.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불쩍. 이제 하우스 딸기는 들어갈 때가 된것 같아요. 어제 샀는데도 물러 있네요. 아, 사과 먹는 건데 사과 넣는 걸 까먹었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현미밥 남은 거에 반찬 올려서 비벼 먹으려고요. 엄마가 주신 총각김치. 요 무가 맛있어가지고 많이 올리려고요. 시금치. 이거는 오이김치. 무말랭이. 아, 여기에 콩나물만 딱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반찬을 많이 넣었으니까 고추장은 넣지 않을게요. 참기름. 쌈에 싸먹고 싶은데 집에 쌈채소가 없어서 그냥 요 양상추에 싸먹으려고요. 그리고 마른 김. 잘 먹겠습니다. 김이랑 같이 싸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궁금해. 이것도 맛있어요. 체중계를 시켰어요. 제가 처음에 자연식물식 시작할 때 사실 매일 몸무게를 잴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으려다 보니까 수치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모님 댁에 가서 급하게 체중계를 갖고 왔거든요. 찾아보니까 집에서 인바디 할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별로 정확하지 않다는 리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체중만 재는 걸로 샀고, 이거를 산 이유는 딱한 가지.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 USB로 충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파란 초록 사과. 초록색 사과 나왔어? 초록색 사과. 육류새 그거 나왔어? 응. 맛있었어? 응. 유치원 재밌었어? 근데 나는 될 수 있어. 후회하지 마. 알았어. 참외랑 방울토마토, 고구마 먹을 거예요. 이거는 자연식물식을 해야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땡기네요. 원래는 잘 씻어서 껍질째 먹기도 하는데 오늘은 배고파가지고 대충 씻어서 껍질 까주고 있어요. 이거는 농협에서 샀고 전에 노브랜드 갔다가 우연히 밤고구마가 있어서 한 상자를 샀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가니까 없더라고요. 수 밤고구마? 그거였던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부모님 댁에서 가족끼리 밥을 먹기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려고요. 조카 보러 갔다 오면 이렇게 가방에 뭐를 챙겨서 넣어줄 때가 있는데 자기가 접은 종이접기 선물이라면서 챙겨줬는데 이런 바구니? 그리고 이거는 이걸 뭐라고 하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공처럼 갖고 놀 수 있는 거. 귀여워요, 애들. 아, 너무 웃겨. 뭐? 그게. 아, 양반. 어마어마해. 엄마 손이 너무 큰데요. 제가 커피를 예전보다는 조금 덜 마셔서 이거 원두 살 때만 해도 아 이거 한 통 언제 혼자 다 마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다 마셨어요. 제가 요 기장떡? 이게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제 부모님 집에 가니까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엄마가 또 싸주셔서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렇게 앙금 들은 거 먹고 싶었는데. 최대한 한 접시에 다 우겨 넣어봤어요. 된장국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뭔가 좀 양이 많지만. 넷플릭스에서 요 Never Have I Ever 이거 보면서 먹으려고요. 민디 켈링의 약간 자전적인 얘기가 담긴 것 같은데 미국 여자 고등학생의 이야기인데 인도 부모님 밑에 자라가지고 약간 인도적이고 좀 힌두교의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I forgive you. 아,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그냥 일반 주방 세제랑 수세미를 쓰다가 손에 습진도 잘 걸리는 것 같고 또 플라스틱 통이 나오고 수세미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거지바랑 천연 수세미로 바꿨거든요. 이거는 많이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번에 요 과수원이라는 브랜드에서 연락을 주셔서 제품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받기로 한 이유가 여성 농민의 토종 씨앗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남지 않는 친환경 브랜드라서 마음에 들었고요. 이렇게 설거지바랑 천연 수세미를 보내주셨는데 요 패키지는 나무를 베지 않고 사탕수수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정도 크기거든요. 이거를 필요한 만큼 칼로 잘랐으면 될 것 같아요. 유해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설거지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젖병 세척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에 간을 좀 센 걸 먹어가지고 저녁에는 그냥 방울토마토랑 고구마 먹으려고요. 저는 이거를 먹으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밤고구마.